때문에 못했던 이 콩나물 뚝배기. 이 콩나물 뚝배기 그 농심 사발면인데요. 그거를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뭐냐, 여기 지금 뭐냐, 이 연출된 조리의 사진 있잖아요. 보통 라면들은 이 연출된 조리에 보면 이 건더기가 이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한국에 나오는 제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뭐 아침 식사 대용 뭐 쌀국수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면 중에 쌀이 80%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스프 중에 콩나물 뚝배기니까 콩나물이 2.5%가 있다. 그리고 여기 건더기 보면 이 북어도 있거든요. 북어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내가 편의점에서 콩나물 뚝배기를 봤을 때 이거 왠지 아침 식사용이 아니라 이거는 술 먹고 해장하는 거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궁금해서 하나 샀어요. 근데 체대생이 와서 와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어제 먹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어제 그 이제 모임에서 맥주를 한 컵밖에 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되게 그 근심이 컸잖아요. 근심이 커가지고 막 그 술 기운이 확 올라갔잖아. 그래서 집에 오는 게 이걸로 그 샀거든요. 그래서 GS25에서 이거를 사면 그 7월까지는 그 17차를 한 병을 같이 줘요. 17차 한 병을 같이 주고, 근데 지금 17차는 최대한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이걸 어제 먹으려고 했어요. 어제 해장 좀 하려고. 문제는 어제 약간 얘기 좀 하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아프리카 TV가 점검을 들어갔죠. 점검을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에서야 먹게 돼요. 아, 얼른 먹으면 안 되냐고. 아, 이게 약간 그 브이로그 찍는 거여가지고 지금 뜯고 있어요. 쌀국수래. 이게 쌀국수래,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콩나물 스프하고 그 후레이크가 있는데요. 자, 사진도 좀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한 큐에 다 들어오죠. 그리고 얼른 담을 수 있어요. 스프 물을 다 끓여왔어요 이미. 자, 후레이크 뿌리고. 자, 아니 후레이크 보니까 이거 북어 건더기인지 북어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달걀 건더기인지 뭐 알 길이 없어요. 먹어보면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이 콩나물 국물 스프를 뿌려가지고. 아, 카톡 해프닝이요? 그 어제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 숫자 1이 4시간 동안 안 없어지다가 새벽 1시에 없어진 거. 그거 잘 해결됐다고요. 자, 그 물 담는 동안, 그 물 익는 동안 얘기해 줄게요, 그거. 자, 물을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뚜껑을 닫아요. 아, 일단 이거 치울 때 같이 갖고 가자. 카톡 해프닝은 그래서 이제 내가 그 9시쯤에 그 카톡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9시쯤에 카톡을 보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카톡을 새벽 1시 때쯤에 확인을 하고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아무리 확인해서 답장을 보내고 뭐 이제 서로 뭐 잠을 안 잔다고 해도 좀 이제 그 시간에 보내는 건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싶었던 거지, 그 사람도. 그래서 답이 언제 왔냐면요, 아침 9시에 왔어요. 답이 아침 9시에 왔는데 문제는 내가 이거 그
그때 어제 방송에서 그나잠못 자겠어, 잠못 자겠어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잠못잘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그래서 7시인가 8시인가까지 내가 잠을 못 잤어요. 7시인가 8시인가까지 잠을 못 잤는데, 그 9시에 또 이렇게 생각 한번 해주시니 감사, 잘 지내죠? 저 덕분에 전시 잘 끝났어요.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하고 그 카톡에 그 피치 있잖아요. 그 얼굴 하트처럼 앞에 하트처럼 생기고 그 뒤에 그 뭐냐 엉덩이 무시 그 무시개가 생긴 거그 캐릭터가 그막막눈눈 반짝이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허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이모티콘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다음 답장을 나탄시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답장을 기다리다가 나는 지쳐서 뻗은 거예요. 답장 기다려 지쳐서 뻗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다음에 또아 이런 얘기, 일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또 서로 그 뭐냐 서로 얘기 좀몇 마디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잘 해결됐어요. 참 그래도 다행히 약간 내 생각들 중에 되게 그런 선한 방향 쪽의 생각 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나랑 얘기할 때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일 거다. 그래서 새벽에 확인을 했으면 답을 보내줄 거다. 아침에라도 답을 보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내가 그 답을 보내주기 직전에 뻗었다는 거죠. 잠을 못 자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참 그렇고요. 자, 이 농심 콩나물뚝배기 스프인데요. 안성공단. 모르겠어요. 이 스프만 먹으면 맛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좀 글쎄요. 지금 시간이 됐나? 국물 익은 시간? 자, 어제 점검 때문에 못했던 콩나물 뚝배기 먹. 못한 콩나물 뚝배기 먹방인데. 자, 방제 바꿀게요. 방제. 아니야. 추가 기능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 안 함. 오케이. 적용.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제 이거거든요. 그 농심에서 나온 콩나물 뚝배기 사발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면을 한번 좀 섞어보도록 하겠어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아직 면은 좀 다안 익은 것 같은데 면은 좀 풀을게요. 면을 좀 이렇게 젓가락으로 풀어야 돼. 어느 정도 뜨거운 물 들어가고 나면 그 젓가락으로 풀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 밑으로 깔아주고 그 샘플로 한 가닥만 한번 꺼내볼게요. 얼, 끊어졌어. 이렇게 생겼어, 면이. 그리고 예상대로 아직 안 익었고요. 국물은 한 이렇게 생겼는데 북엇국 같아. 북어 맛이야. 어쨌든 면이 익을 때까지 몇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는 여기 밑에 설명이 있겠죠? 뚜껑을 열고 면 위에 시원한 콩나물 스프와 곰향 후레이크를 넣고 끓는 물을 용기 안쪽 표지점까지 부은 다음 뚜껑을 닫고 5분 후에 잘 저어 드세요. 5분이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게. 어쩐지.
지금 한 3분 내지 4분 있었죠. 그래서 뭐냐 북어만 북어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뭐 좀 한마디 할게요. 그 여러분 그 임진왜란 때 그 육군에서 최고 사령관이었던 권율 장군 아시죠? 그 권율 장군이 이제 되게 명문 가문 출신인 게 그 권율 장군의 아빠가 권철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권철이라는 인물이 명종 시대에 영의정을 지냈어요. 권율 같은 경우도 도원수를 맡은 나이 자체가 굉장히 늙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유성룡이 등용을 한 거죠. 그래서 권율의 아빠인 권철이 그 명종 말년쯤에 영의정에서 은퇴를 해요. 그래서 영의정에서 은퇴해가지고 그 안동에 머물고 있던 퇴계 이황을 찾아가요. 이황을 찾아가는데 근데 그때는 퇴계는 이미 그 도산서당 짓고 그 그냥 후진양성 그건 것만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전직 영의정이 온다는데 그래도 뭔가 먹을 걸 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제 권철하고 이황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권철이 좀 그래도 나름 많이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영의정까지 지냈던 명문 가문이면. 그런데 문제는 이황 태계가 육식을 안 해요. 태계가 고기를 안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동안 평소에 먹었던 그 음식 종류가 나물 그리고 그냥 국물 된장국 그런 것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쌀도 흰쌀보다 보리쌀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 퇴계가 약간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 서울로 대과시험 보러 그 왔다갔다 하는 길에 그 뭐냐 하인이 그 뭐냐 다른 그 콩밭에서 그 푸콩 몰래 따다가 밥에다가 섞었는데 뭐냐 퇴계가 우리한테 이거 콩이 있었니? 한번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근처 밭에 있길래 좀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남의 거 훔쳤으니까 나는 안 먹겠다. 그 정도로 진짜 그 원칙주의자였거든 퇴계가. 원칙주의자면서 되게 검소하게 살았어. 그래서 이 권철이 나름 그래도 자기는 전직 영의정인데 고기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태계의 제자들이 그나마 생선이라도 좀 어떻게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꼬아온 게 북어였어요. 그래서 북어 무침. 그래가지고 태계는 되게 막 열심히 막 먹는데 그 권철은 몇 술 뜨다 마라. 다음 날도 몇 술 뜨다 마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서로 대화를 좀 했대요. 대화를 좀 했는데 그래서 태계가 뭐 약간 되게 우리부터가 먼저 검소하게 살자. 그래야 밑에가 따른다. 그래가지고 권철이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돌아가서는 그 가족들을 되게 좀 엄격하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 권철의 아들이 그 권율이었고요. 그리고 그 권철의 손녀가 있어요. 손녀가 나중에 그 오성과 하는 그 있잖아요. 그 오성 이항복 임진왜란 시대 때 도승지하고 그 판서 지냈던 그 이항복하고 권철의 손녀가 결혼을 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황 같은 경우는 그 남인파의 스승이거든요. 남인의 스승인데 권율 모르겠어. 권철하고 권율은
일단은 권철은 붕당에 안 꼈고 권율도 무관이니까 뭐 붕당에 낄 일이 있을 없겠죠. 그리고 그 이양복은 중립이었어요. 이양복은 약간 중립파. 도승지였으니까. 율곡도 중립이었죠. 그래서 이황의 제자들은 나중에 남인이 많았어요. 그 이황의 그 제자로 그 뭐냐 거부당했던 정인홍은 나중에 대북파 수장이 됐잖아.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이 콩나물뚝배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사진부터 좀 박을게요. 사진 좀 받고, 한번 좀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짜잔 보여줘야지.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건더기는 북엇국이야. 이거 나중에 술 먹고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술 먹으면 다음 아침에 북엇국 먹잖아. 그래서 여기에 그 아침 식사 쌀국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뭐 먹고 뻗을 정도로 술을 마시질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좀 번외로 하겠는데. 어우, 시원해. 되게 그런 그 칼칼한 국물 맛 있잖아. 엄청 칼칼해요, 이거. 북엇국 집에서 끓여 먹는 것보다 더 칼칼한 것 같아. 물론 난 내가 끓여 먹은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북어 건더기 같아요. 맞네, 북어네. 북엇국. 자, 이렇게 좀 먹어주시고요. 자, 근데 되게 뭔가 칼칼하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 글쎄, 뭐가 부족한지는 제가 좀더 먹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그이 쌀국수 사리가 좀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그 떡국 색깔도 좀된것 같기도 해요. 원래 그 쇠고기 국물에 고기 국물에 그 뭐냐 떡국 끓이면요 원래 그 떡라면 끓일 때도 약간 그 라면 국물에 그
약간 그 허여멀건한 그 국물기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게 원래 그 쌀에서 나오는 그거예요. 오히려 밀가루 떡에서는 그게 안 나. 근데 문제 떡국은 보통 햅쌀로 하죠. 하여간 뭐 북어 건더기 이거 딱 해장국 먹는 기분이야 지금. 되게 웃겨요. 술은 지난밤에 먹고 오늘 밤은 술을 안 먹었거든요. 내가 그 서평 쓰느라 술을 안 먹었는데 무슨 내가 뭐술 먹고 온것 같아요. 딱 이게 그술 먹은 다음 날 아침에 먹는 그 북어국 맛이. 일단은 면을 최대한 빠르게 먹어주고요. 여기다가 밥을 조금만 말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뭔가 맛은 비스무리한데. 약간 최근에 롯데 뭔가 그런 신제품 라면 중에 조금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 롯데 그 농심 콩나물 뚝배기 다른 BJ도 혹시 뭐 드신 분들 있나? 아직 없겠죠? 이거를 먹고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리면 상당히 빠른 편이 되겠죠. 아. 왠지 이게 국물 맛이 딱 옆에 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술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집에 술이 없어. 딱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한 잔에 딱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는 거야.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 콩나물 뚝배기 시키는 거죠. 그래서 7월까지는 그 GS25에서 사면 그 뭐냐 17차를 하나 줘요. 나는 헛개수를 줬으면 좋겠는데. 원래 술 먹은 다음날 헛개 주잖아요. 컨디션. 달걀도 있냐? 김치요?
반차 꺼내기 귀찮은데. 아, 이제 밥을 말아야 먹어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제가요, 밥을 말아 갖고 왔어요. 짠. 이렇게 지금, 여기다 밥 말았어. 진짜 딱, 밥까지 말아서. 아, 여기 북어 무거웠구나. 아니, 농심은 무파마도 만들었으면서 왜 여기 이, 뭐냐, 이 콩나물 북어국에는 그걸 안 넣었어? 왜 물을 안 넣었어? 그리고 아 스프류 중에 콩나물 2.5% 함유가 설마 근데 이게 콩나물 건더기는 없거든요? 응 진짜 여기가 지금 치명적으로 실수한 건요. 그, 면 길이 비슷하게 생기게, 콩나물 건더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콩나물 건더기가 없어요. 아니, 콩나물국이 하면서 왜 콩나물을 안 넣어? 뭐, 콩나물 뭐, 갈아서 넣었나? 그 여기 지금 스프 가루 둥둥 뜨는 거 보면 갈아진 거 같긴 해요. 분말 스프에 갈려 있는 거 근데 북어는 상당히 많네요. 북어하고 달걀 푸른 거 그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맛은 뭐 무난하게 잘 구현한 것 같아요. 치명적인 실수는 콩나물을 건더기 스프로 넣은 것이 아니라 분말 스프로 넣어버렸다는 거. 그 콩나물 넣고 고운 것만 쓰나? 이거 블로그에 올려야 되겠다.
글로 가고 유튜브도 다 올려야 되겠어요. 되게 웃긴 게 이게 분명 그 콩나물 북어국 맛이 나는데 콩나물이 건더기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분말 스프에 갈려 들어갔어요. 콩나물 건더기가 없어. 이 콩나물 떡백이의 치명적인 실수. 근데 맛은 똑같아. 얘 콩나물을 진짜 뭐냐 나물 잘라서 넣으려면 값이 올라가서 그런가? 안 그래도 이게 뚝배기 모양으로 나왔지? 그 사발면이나 큰 사발로는 안 나왔잖아요. 농심하면 큰 사발인데 큰 사발 먹고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큰 사람이 안 되게 됐어. 왜요? 지태님 있잖아요. 그 친구? 근데 진짜 이런 맛, 이런 맛의 국물이면요, 진짜 막 술 잔뜩 먹고 가도 될 것 같아. 지태님은 이 사람이다 라고 느껴본 사람 있었나요? 이 사람이다 라고 느낀 적? 없진 않죠. 있는데 근데 그게 있는 게요 갑자기 찾아오질 않아요. 갑자기 찾아오질 않고 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되게 한순간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좀 사실 좀 정이 좀 들어야 돼요. 정이 좀 들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알다 보면 모르겠어요. 그 코요테 김종민 씨처럼 진짜 금사빠에 빠지면 금사빠는 답 없어. 아주 그때 김종민 씨가 예전에 뭐냐 그 콧소리 그 콧소리 내는 그 방송인 그 현영 씨하고 사귀었었잖아요. 사귀었다가 헤어졌잖아. 근데 그게 되게 조용하게 묻혀간 게 김종민 씨가 그때 공익 복무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묻혀갔죠. 그리고 현영 씨는 지금 딴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 낳았잖아. 그러니까 그 친해지게 된 계기가 그때 뭐냐 KBS에서 그 1박 2일 하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해피 선데이. 그 해피 선데이에서 그때 2004년부터 하던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여걸 시리즈 있었잖아요. 여걸 식스. 근데 그 여걸식스 때 그 한 2005년 때부터인가 떴던 현영씨가 2006년에 합류를 했죠. 그리고 딱 그때 그 누나의 꿈을 불렀어.
마이야히 마이야후. 그 원곡은 외국 곡이잖아요. 그 누나 있고. 딱그 누나의 꿈을 딱 불렀고, 하필이면 그때 그 김종민 씨가 좀 약간 고정 게스트 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고정 게스트를 나와가지고 뭐냐? 그때 많이 친해졌지. 그때 김종민 씨가 춤을 잘 췄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평소에 그 어리버리한 그 모습 말고 그 되게 그 마이클 잭슨처럼 되게 멋있게 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현영 씨가 막 자발적 포옹 막 그러고 재밌었는데. 원샷 원샷 했고요. 그러면 저는 일단 뭐 먹으면서 제가 얘기를 좀 했지만 총체적인 평은 맛은 잘 살렸어요. 맛은 되게 잘 살렸어요. 이 콩나물 뚝배기가 잠깐만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맛은 잘 살렸는데. 진짜 다 좋았어요. 막그 건더기에 막 북어도 있고 막 고추 송송 썰어져 가 있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보통 콩나물 북어국 하면 아 콩나물하고 북어하고 조합이 맞고 아니면 북어하고 무하고만 조합이 맞나? 콩나물하고 무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러는데 일단은 농심이 그무 여기 사진 보시면 자.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연출된 조리에도 콩나물은 없구나. 콩나물 뚝배기라면서 콩나물이 없어. 그러니까 스프 중에 콩나물이 2.5%가 함유가 됐다는 거면요. 2.5% 정도면 이그 콩나물 그 어느 정도 길이가 좀 있잖아요. 그 길이가 좀 있는데 그만큼 콩나물을 넣으려면 그 무파마처럼 스프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그 무파마가 그 가격이 그 비싸진 거잖아요. 무하고 파하고 마늘하고. 무파마가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요. 무파마를 만들었던 농심이 왜이 콩나물 뚝배기에는 무를 안 넣었을까? 그리고 왜 콩나물을 건더기로 넣지 않고 스프에다 갈아 넣었을까? 그게 약간 제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북어가 있는 건 좋았는데 북어하고 달걀하고 있는 건 좋았는데 그 콩나물을 갈아서 넣어버렸다는 게 분명 맛은 똑같은데 비주얼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어요. 맛은 좋은데 비주얼이 안 좋아.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무난하게 그술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숙취 깨려고 먹는 거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먹으라고 하면 뭐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딱히 끓여줄 사람이 없고 아니면 이제 뭐냐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시면요. 저는 이제 취하진 않는데 이제 술을 깨는 과정에서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단 거를 먹는다든지, 뭐, 라면을 먹는다든지, 뭐, 그냥 뭐,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뭔가 좀 풀어야 되니까, 속을. 그래서, 해장하는 때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콩나물 뚝배기를 만약에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시다? 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의 그 기호에 따라서, 뭐, 고춧가루를 뭐, 따로 사서 넣으시든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편의점에 고춧가루를 따로 파는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슈퍼마켓이면 그 풋고추 하나 사가지고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집에서 끓일 때그 끓이면 좋겠는데, 왠지 이거 봉지라면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봉지라면 나오면 진짜 그때는 막 진짜 막 야채 그 콩나물 사다 놓고 뭐 진짜 북어 막 썰어 놓고 뭐 고추 송송 썰어 넣고 그냥 그 칼칼하게 그 끓여 먹는 거 있잖아. 그렇게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먹방은 절반의 성공으로 할게요. 네, 그럼 녹화를 종료할게요.